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찬양과 기도의 오후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신 감림절 후 넷째 주일인 오늘 저희 마음속에 좌정하시어 성결하고 참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낮은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민족을 사랑하사 짧은 기간 안에 빈곤을 극복하고 번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성장의 그늘 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으로 인하여 화합하지 못하고 반목과 시기로 이 민족이 어두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황우여 장님께 함께 하시어 이 민족이 다시금 화합하여 모든 민족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민족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뜻이 있어 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성도들, 목사님을 도와 백나라 백교의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사명을 위해 헌신하시는 황 장로님과 황현씨 노펌 위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벌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관의 강건함과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귀한 양식이 되는 시간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34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마지막 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1006쪽에 있습니다. 1006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을 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 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시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저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니니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은저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밭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에 있습니다. 시작.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멘. 제 웃돌이 잊지 않고 이렇게 시원하게 나와서 양해를 구합니다. 좀 더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 갈 때 복장이 있었습니다. 웃돌이 제가 안 갖고 갑니다.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에 갈 때 웃돌이를 들고 가도 입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내가 10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에 정장하고 갔거든요. 그때 우리 큰 손주가 태어나가지고 그 축하를 이제 갔는데 양복을 다 입고 사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거기 나라 전체가 뭐 양복이고 웃돌이 입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원한 복장으로 가려고 그러고 어제도 제가 대구에 갈 때도 이런 복장으로 내려갔다 왔습니다. 우리 멀레지아에 갈 때 그 일정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오늘 우리 이제 공항에 우리 이성한 목사님 네 분하고 또 양시열 장로님하고
우리 송미영 전도사님, 우리 세리 전도사님 어머님 오시고 또 우리 둘 이렇게 가서 현지에 가면은 현지에 필리핀에서 개인질 목사님 네 분이 오시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 또 네 분이 있어서 우리 모두 전부 다 11명이 이번에 움직입니다. 이번에 우리 간대니까 거기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55명이 모이고 스태프진들이 또 10명 그래서 67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들의 숙식까지 우리 선교팀에서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표가 아니라 또 이들을 섬기는 그런 이제 비용까지 이번에는 양 장로님이 많은 돈을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커버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첫날에는 제가 개회에 인도하고 히브리어를 영어로 이제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과목 이렇게 정도 요번에는 뭐 또 맛배기 수만 이렇게 보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날에는 이성화 목사님이 목회학 과목을 또 한 과목을 강의하시고 또 세 번째는 개인철 목사님은 그 말레이시아 목회자 20년 동안 강의를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인철 목사님 주관으로 거기 이제 가게 돼서 그 개인철 목사님도 한 과목 맡아서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은주 목사님, 이바울 목사님, 순천의 목사님께서 유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또 한 강좌 이렇게 또 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공항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하루를 좀 관광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딱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군복무 다 하고 미국 갔기 때문에 이중 국적 회복이 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미국 국적을 제가 일찌감치 한 것도 우리 아이들이 네 명이나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근데 시민권 가지고 있거나 영주권 가지고 있으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아들이 미국에 또 이렇게 그 해병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군인이 되려면 이 부모님들의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요. 그때 이제 시민권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싫었는데 자녀들 교육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올 때마다 참 미안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초선거도 못하고 또 한국에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외에 있는 사람이 교포가 여기 한국에 살 때 어려움을 잘 모르세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은행에 뭐 카드를 하나 발급받아도 1년밖에 못 받습니다. 이게 해외 교포이기 때문에 이 카드 가지고 크레딧 카드도 되지도 못하고 여러 카드가 주는 혜택이잖아요. 무슨 비행기 항공권이나 이런 것도 우리는 혜택을 다 못 받습니다. 모든 게 제한을 받아요. 또 우리 교회 설립하거나 신학교 해도 대표자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또 갱신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저는 해외 커서 쪽으로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또 미국은 또 미국대로 거기에 세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이 되면 양쪽 또 세금을 다 내야 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제가 다시 회복하기로 작년에 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민권 한국 시민권 받으러 오라고 지난 1월 달에 연락이 왔는데 그때 제가 사우디에 이게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게 국가에서 시민권 준다고 할 때 빨리 받아야지 연기를 하면요. 특히 그때 해외 나가 있으면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4개월, 5개월 미뤄서 그때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지난번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온 그것을 목회자들에게 지금 내가 세미나를 해야 되는 일정이 딱 끝도 없고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연기 신청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요번에 딱 세 번째 이번 금요일 날이에요. 내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금요일 날은 그 관광하고 밤 뒤풀고 관광하고 그거 하는 날인데 그날 1시까지 오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관련됐던 먼저 이제 이 국적 회복 받은 분들 내가 물어봤잖아요. 세 번째 연기 신청하면 괘씸죄 걸려가지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양정님께 연락을 했죠. 그날 내 혼자라도 좀 일찍 나올 수 없느냐 그랬더니 아 이거 단체가 끄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웬만해서 또 연기하시라는 거예요. 그 연기는 본인은 쉽게 하지만 나는 지금 이거 이게 이 발에 지금 불이 지금 떨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여행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 내가 돌아오는 비행기표 하고 이거 하면 안 되냐 했더니 거기서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니 비행기가 있어요. 제가 제주 항공으로 가는데 오는 또 있는데 그거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오지 말고 있는 거를 변경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행사에서는 그 양정론이 거짓말 하는지 여행사가 잘못해서 그런지 좌우지가 현장에서 제가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1시에 이렇게 저 출입국 사무실에 가서 그걸 봤는데 2시간 걸린대요. 그 이제 우리나라 국적이 회복돼서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도 회복하고 우리나라 여권도 회복 이중 국적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그대로 있고 그리고는 65세 지났으니까 공짜 이거 교통 이거 카드도 준대요. 아 그래서 뭐 그런 걸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 제가 돌아올려갑니다. 그 금요일 아침 7시까지 도착하는 비행기 표를 그대로 구입해서 하니까 21만 원 달라 그러고 여행사에서는 그 잘 얘기하면 그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갑니다. 자 오늘은 34장을 보는데요. 요거는요 어저께 우리 토요 예배 끝나고 시편 우리 공부하면서 시편 2편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진전도사님 어제 참석하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만은 시편 2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1편 전제는 복 있는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의 자리에 앉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때마다 시들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지만은 악한 사람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뿌옇게는 보이지만은 하나 알곡 떨어진 게 없고 이렇게 이거는 다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절대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이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해서 1편을 말씀하고 있는데 2편 전체 내용은 복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거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약한 나라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찌 열방들이 분노하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 세상에 베푼다니까 열방들이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열방들이 이제 이거를 음모를 해가지고 이거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거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이런 것도 다 스스로 날려버리자 지들끼리 이렇게 음모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3절에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게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이 열방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against God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메시아를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을 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 지어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고서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들의 만군을 이렇게 향하여 분내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음모를 뿌리고 하나님 하신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도록 쓰시는 거예요. 그 시편 2편 4절부터 5절에 5절 6절 보니까 이번 주말 토요일에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말씀을 히브리어를 통해서 전합니다만 그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십니다. 열왕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모들 그런 어떤
그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가소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이제 그 처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채찍의 몽둥이를 들으셔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시편 2편에 나오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채찍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뭔가니 이제 왕이 취임을 당했습니다. 새로운 왕이에요. 그러면은 이 소랑이 우리나라를 지금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다. 바빌론, 암몬, 모압 이런 어떤 원수들인데 항아리에다가 요거는 바벨론, 요거는 모아, 요거는 암몬 이렇게 서붙이는 그런 채찍의 이 몽둥이를 가지고 이거를 말이죠. 다 깨뜨려버립니다. 이 새로 왕이 이제 취임했는데 깨뜨려버려요. 이런 행동이 언제 또 하냐면은 우리가 바벨론에 전쟁하러 간다 할 때도 여기 항아리에다가 바벨론이라고 써놓고는 채찍의 항아리를 가지고 이거를 다 깨뜨려 분실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사기가 놓아서 야 우리 이스라엘 가서 이저 바빌론을 쳐보시다 또저 블레셋을 부시다 이렇게 깨뜨리는 이게 채찍의 몽둥이 이걸 메시아가 갖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열국에게 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집니다.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립니다. 그 만상이 쇠잔한 것, 또 포도나무 잎까지 마르고 또 무화과나무 잎까지 다 말라버리는 하나님 것들을 다 쇠잔케 하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으므로 또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밭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게고 큰 살육이 에돔에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모든 열방들을 다 혼내준다는 겁니다. 들소와 송아지 또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에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입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해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 또 열국들은 패배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타올라가지고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고 세세에 황무하게 되고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문이 없겠고 영문화 황무지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붕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드리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며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큼기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또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며 쉬는 처소가 되고 붕이가 거기에 깃들며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요 말씀을 쭉 하는 것이 마지막 두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절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작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말씀이 15절 끝에 있는 대로 설계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랬는데 이게 암수 짝짝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하면서 그 다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을 읽으면 구약의 짝이 있고 신약 속에서도 신약 속에 또 이 짝이 있고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설교할 때에
구약 본문을 삼으면 구약 본문과 짝이 되는 신약 본문을 꼭 찾아서 같이 읽었습니다. 제 설교집에 쭉 나와요. 항상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짝을 찾아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설교할 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요한복음과 짝이 되는 말씀, 또 다른 사복음서, 삼복음서가 그 공간복음인데 그 속에 짝이 되는 말씀을 다 찾아서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만 읽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빠뜨린 그런 것을 짝으로 찾아가지고 이거를 온전한 그런 그걸 홀리스틱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강의할 때 보면 이런 짝을 찾아서 함께 통전적으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기 그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는데 이것들 가운데 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제 짝이 다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이거를 항우진 용어로 하면 키아즘 구조라 그럽니다. 키아즘이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A, B, C, B-A- 이렇게 나오는데 B와 B-가 짝을 이루고 C와 C-가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런 것을 터닝포인트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 말씀에 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체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른쪽 두뇌는 왼쪽 바디를 컨트롤합니다. 또 왼쪽 이 두뇌는 오른쪽 바디를 컨트롤해요. 이게 목을 딱 기점으로 X자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다 컨트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아즘 구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를 잘 조사하면 그게 종말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종말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그 원리를 잘 공부하면 이 마지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서술을 쓰는 분, 예술을 하는 분들, 영화를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키아즈 구조의 짝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서 전쟁과 평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활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다 키아즈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소설을 시작하는데 노파상 할머니가 살해당하는 광경이 나와요. 그런데 이 광경이 왜 이렇게 나은가? 이제 처음부터 쭉 해서 마지막 영화가 끝날 때 다시 그 장면이 또 나와요. 그 소설이 또 나옵니다. 노파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살해가 되거나 하면 사람들에게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상담을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올 때 하는 사람도 키아즈 구조, 또 말을 전하는도 키아즈 구조로 얘기합니다. 상담을 올 때에 많은 분들이 결론을 가지고 와요. 왜 내가 이 상담을 했냐? 우리 남편과 이런 관계가 좋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가 벌써 해답을 가지고 와요.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쭉 수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 상담자, 최고 좋은 상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상담자가 얘기를 많이 하는 상담자는 그 C급이에요. A급 상자는 뭔가 하니 자기 혼자서 시큰 장이 다 두들게 해야 됩니다. 오 그렇구만요. 아이고 그렇구만. 아이고 눈물도 같이 흘려주고 같이 기뻐하고 좋은 음악도 듣고 사탕도 같이 나눠 먹고 이러면서 이분이 그냥 자기 있는 거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네요. 아이고 이제 속이 시원하네. 자기 혼자 뜯어놓고는 자기 혼자 카타나스 시스하고는 가는 이 상담자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상담하기를 때도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미국에 제가 지금 갔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배울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돈 안 드리고 공짜로 영어 잘하는 방법이 또 무슨 방법이냐. 양문에 가면 노인들하고 얘기하면 그 돈도 안 들고 그분들이 막 밥도 사주고 사탕도 주고 다 한다는 거야. 그래 우리 노인들 이제 가서 얘기를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는지.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발동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심해가 하루 종일 있으면서 간호사들도 뭐 그 일을 잘 안 해주고 이러니까 어른들 얘기만 들어줘도 그게 힐링이 되고 치료가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가서 영어 공부가 되고 히어링 연습이 되고 밥도 주고 또 용돈도 주고 차비도 주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든 짝이 있는데 요거를 들으면서 이게 이제 할 일은 뭔가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요런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 분과의 요 짝이 있습니다. 요거를 딱딱 제시해주면 그렇구나.
바로 요것만 찾아만 주면은 이분이 힐링돼서 돈도 많이 주고 가요. 이런 상담 기술도 다 기하전 구조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언제나 여기 있는 말씀에 해결이 안 되면요, 꼭 이 말이 짝이 있어요, 성경에. 그거를 찾아가지고 같이 읽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이렇게 해서 글을 써서 책을 낸 것도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난의 구조례로 합니다. 이게 다 해결이 되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우리 주에는 35장 들어갑니다. 유명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막에 물이 흘러 이제 그 이제 오아시스가 변하고 하는 그 구절 있잖아요. 그 35장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35장 저 4장을 이렇게 우리 그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짝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읽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런 이사야 강의 설교를 우리가 할 때에 주께서 정말 이 말씀 우리 잘 우리 귀담아 듣게 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우리 이사야의 또한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9장을 아까 불렀긴 했지만 한 번 더 부릅시다. 149장. 요 찬송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으로 이게 아이작 와스가 작사한 겁니다. 주 달려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든 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배우는 일에 우리 로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말씀이 온 세계로 번창하여 교육 선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백개 나라에 백개 선교사 파송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